아휴, 그냥 찍어, 찍어. 찍어? 장학금으로 50 준다며. 그렇긴 한데 학교 홍보물 찍었다가 정준영네 식구들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. 뭐 그런 걱정을 해. 막말로 천년만년 과외할래? 홍보모델 같은 거 한번 해놔봐. 혹시 아냐? 나중에 취직할 때 도움될지. 그래? 그럼 찍어? 아, 당연하지. 정음, 너무너무 이뻐. 뭐 리장들은 사진 몇 장 찍고 장학금도 받고 부럽다 부러워. 이게 다 이 오빠가 등 떠밀어준 덕분이란 건 잊지 않았겠지? 그래서 내가 피자 쏘잖아. 근데 학교에서만 보기엔 좀 아깝다. 이런 건 그냥 쫙 뿌려줘야 맛인데. 이번에 홍보치자 모델한 연문과 공립학원 황정임인데요. 제가 찍은 사진 홍보치자에만 실리는 거 아니었어요? 네? 서울 전역에요? 서울대 집중 홍보 기간이요? 나 어디 갔다? 일로 와. 오빠 때문에 다 망했어 다! 어, 진짜 오빠랑 내가 미쳤지. 어떻게 찍을 거야? 왜? 어떻게 찍을 거야? 왜 그래? 나 과외하는 집에서 서운대 홍보를 볼 확률이 뭐가 벼락 맞을 확률이야? 뭐가? 세상 다 보고 생겼는데 책임져! 아, 책임져! 누구야? 책임져! 아, 아, 아. 좋아. 나 혼자라도 이뻐서 다 찔버리고 만다. 나 황정음이야. 한다면 하는 여자라고. 뭘 봐요. 나 아니거든요? 여보세요? 야, 수업 안 해? 준혁아,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과외 못 갈 것 같아. 뭐? 오늘 과외 좀 쉬자. 어? 내가 다음 주에 보충해 줄게. 미안. 어, 누나다. 아, 누나. 누나. 어? 뭐냐 너? 무슨 일 생겼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그 일 때문에 지금 가는 길이야. 안녕. 야, 니들! 누나, 나, 너네 잘 살고 있지? 누나, 현우! 너 춤 배운다, 요새? 뭐? 나 춤 되게 잘 춰! 볼래? 어때? 어때? 잘 추지? 미친구나, 왜 이래? 누나 진짜 최고예요. 아, 너 미친 사람처럼 왜 이래? 뭐가? 원래 미친 사람 같이 보이는 게 내 매력이잖아. 그만 가봐. 새벽부터 어디 가? 어디 가긴. 버스 첫 차부터 기다렸다가 내 얼굴에 낙서라 간다. 왜? 야, 너도 참. 그런 정신으로 학교 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벌써. 뭐야 이 아가씨? 왜 버스에 낙서를 해? 죄송해요.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. 뭐야? 그만 못하? 잠깐만요. 코스트 더 그리고요. 아, 잠깐만요. 언제부터 알았어요? 아, 언제였더라? 정음 씨 저번에 계단에서 뛰어내린 적 있죠? 야구 시작했나? 이게 뭐야? 잠깐만! 사실 그때 봤었어요. 정음 씨가 떨어뜨린 학생증. 근데 왜 식구들한테 말 안 하셨어요? 알잖아요, 나 원래 남들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. 남 일에 신경 안 쓰시는 분이 낙서는 왜? 아, 이거요? 그냥 심심해서. 네? 아, 이거 버스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그냥 한 건데요? 지금 또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? 하긴 좋은 건수 하나 잡으셨으니까 언제 터뜨릴까 고민하고 있었겠네요. 아, 좋아요.
걱정 마세요. 말 안 해요. 서운대나 서울대나 내가 아는 정음 씨는 똑같으니까. 아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그 많은 버스들을 다 기다렸다가 일일이 낙서할 생각인가요? 어, 저기 또 한 대 오네요. 네, 뭐 말씀 안 하시면 들킬 때 들키더라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요. 말 안 해요. 최선을 다해보세요. 평소 근성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는 놀라운 끈기와 의지로 매일 성실하게 낙서를 계속해 나갔다. 그리고 결국 150여 대의 버스 옆구리에 붙은 자신의 얼굴들을 전부 가리는 데 성공했다. 하지만 그녀가 낙서를 마칠 즈음 서운대 홍보모델은 2010년 수시에 합격해 서운대 입학 예정인 한 인기 걸그룹의 멤버로 교체되었다.